프로야구 한화 이글스가 시즌 초반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무려 32년 만에 개막 이후 8경기에서 7승을 거두며 리그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경기력도 압도적이어서 하위권을 맴돌던 지난 몇 년과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승섭 기자입니다. 프로 데뷔전에 나선 투수 황준서가 신인답지 않은 투구로 상대 타자들을 돌려세웁니다. 타선도 안타 18개를 몰아치며 독수리 군단의 1위 등극을 이끌었습니다. 한화가 지난해 우승팀과 준우승팀, 3위 팀을 상대로 7연승을 기록하면서 올 시즌은 다를 거라는 팬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9등을 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안 될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마음속으로는 항상 한국 시리즈 우승하는 거를 꿈꾸고 있어요. 99년 이후로 한 적이 없으니까. 한화 상승세의 가장 큰 원동력은 탄탄한 선발 투수진입니다. 7연승 기간에 선발 투수 6명이 승리를 따냈고 유일하게 선발승이 없는 류현진도 홈 개막전에서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하며 여전한 9위를 보여주었습니다. 크게 욕심부리지 않고 제가 매 로테이션 거르지 않고 잘 던진다고 하면은 그래도 좋은 한 해를 이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외국인 타자 페라자가 가세한 타선은 연일 불방망이를 뽐내며 다이너마이트 타선의 부활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한화는 3월 한 달 동안 팀 평균 자책점 3.17, 팀 타율 2할 9푼 1리로 각각 2위에 오르며 완벽한 투타의 조화를 보여줬습니다. 선발 투수들이 5이닝 이상씩 그 최소 실점으로 득점 내야 될 상황에서 득점을 올려주면서 저희가 좋은 분위기를 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화가 개막 이후 8경기에서 7승을 따낸 건 정규리그 1위를 차지했던 지난 1992년 이후 32년 만입니다. 한화는 이번 주 하위권에 처져 있는 롯데와 키움을 차례로 만나 연승에 도전합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